나이 먹을수록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살은 잘 빠지질 않죠. 한국인의 다이어트 고민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실제로 비만인 한국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요. 그 원인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에 있죠. 주로 밥이나 빵, 면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리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지방 축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비만을 촉진시키는 연료를 넣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만에 특히 취약한 건 중년 여성. 실제로 비만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높고요. 특히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율이 5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환경을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변함에 따라서 체지방이 증가하고 비만이 될 위험이 큽니다. 여성 호르몬은 복부의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근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이 살과의 전쟁이라는 한 사람. 59살의 백민주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그녀는 사소한 일상도 살 때문에 힘들어졌다는데요. 발톱을 깎다 말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모양입니다. 연신 다리를 주물러 보는데요. 발톱 깎는 것보다 한번 깎으려고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쥐가 나요. 안 다죠. 이렇게 하면 안 다요. 근데 이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깎다 보니까는 이쪽이 또 쥐가 나고 또 이렇게 까면은 안 닦고. 뱃살 때문에 발톱도 제대로 못 깎는다는 그녀. 아무래도 이 중부지방이죠. 나 이것만 없으면 나는 아무 지장 없어. 이것도 팔도 이렇게 가늘잖아요. 이게 갑자기 찐 살이라 이런 게. 요즘 거울을 보면 그저 한숨뿐입니다. 몰라 이거. 나 큰일 났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어나버린 뱃살. 한때는 누구보다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지만 중년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살이 조금씩 조금씩 찌는 것 같아도 절대로 60kg가 넘거나 또 55kg 넘어서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찌기 시작하고. 잠시 후 손님이라도 온 건지 반갑게 마중 나가는 민주 씨.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배달 음식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인데요. 떡볶이부터 어묵에 순대 튀김까지 종류별로 시킨 분식 한 상에 금세 행복해지는 민주 씨입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늘 음식 앞에선 무너져버린다는 그녀. 근데 먹을 때는 그걸 못 느끼고 먹고 나면 후회는 하는데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하니까요. 식욕 탓에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민주 씨. 그녀의 몸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병원을 찾아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률이 46%를 넘는 심각한 비만 상태, 렙틴 호르몬의 경우 정상치의 4배 이상 나왔습니다. 네, 렙틴 호르몬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렙틴 호르몬이 비만인 분들은 올라가 있어요. 정상치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 정상치가 10이라고 했을 때 렙틴이 이 비만인 분들은 보통 렙틴이 10 이상,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20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렙틴 호르몬 2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배를 더 먹을 수 있는. 그래야지 배가 부르다고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걸 갖다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렙틴이 높고요. 이걸 갖다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백민주 씨는 렙틴이 너무 많은 렙틴 저항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렙틴의 과다한 분비는 내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렙틴이 아무리 많이 분비돼도 뇌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지 않는 사람은 몸이 렙틴 저항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